상황이 이러면서 일자리 구하려 인력시장 찾은 노동자들도 빈손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저희가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가보니 일감 구하려고 천여 명이나 몰렸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는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량 하나 없는 시간, 거리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입니다. 배낭을 맨 채 작업화를 신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른 시각이지만 연초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동자들로 남구로역 일대가 가득 찼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자 노동자의 줄이 차도까지 들어찹니다. 오늘은 신정세고 오늘은 사람 적은데 말에는 그때 여기 사람 까맸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루 평균 10시간, 일당 15만 원가량을 벌기 위해 이른 새벽 나왔지만 이날 모인 천여 명 중 절반 가까이 일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보통 4시 반이면 나와요. 근데도 일이 없었어요? 예, 예. 못 나가요. 그 일주일에 뭐 잘 나가봐야 하루나 이틀. 요즘 일이 많이 끊겼어요. 한 달에 한 3일 정도 나갔다고 한 달에. 그 일을 나가야 힘이 안 드는 거지. 일을 나가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인력사무소도 고용 한파를 체감합니다. 전에 이제 사람도 데리러 다니고 전화해서 나오세요. 작년부터 그 곡선이 이제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 20% 30%는 이제 거의 이제 줄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차가 너무 한산해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겁니다. 건설 공사 비용은 3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러자 건설 수주는 계속 줄어 올해도 내리막세입니다. 건설사들은 공사 자체를 꺼려 인력을 뽑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역시 100을 기준으로 크게 떨어져 70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용직 노동자들은 갈 곳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